전우용 역사학자, 올해 초 유시민 씨는 확실한 근거 없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사찰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. 이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, 당시 검찰 관계자나 유시민 씨를 맹비난했던 언론인, 지식인 중 유시민 씨에게 사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. 우리 사회에서 이념이나 정치 성향의 대립은 부차적입니다. 선차적 문제는 아직도 양심과 비양심의 대립입니다. 전우용 역사학자. 우리 사회에서 이념이나 정치 성향의 대립은 부차적입니다. 선차적 문제는 아직도 양심과 비양심의 대립입니다. 전우용 역사학자.